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북 조치를 빠르고 대담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변화하는 대북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배치 등 연합방위 태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란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후 오랜 기간 동안 대북정책 검토 기간을 거쳤지만 북한이 이 시기에 도발을 감행해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관여 정책 실행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차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generally speaking, at the top of that list of unpredictable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sia is North Korea. And one of the key challeng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he need to make an early decision about what to do with respect to North Korea. 토론회에 참석한 베리 파벨 애틀란틱 카운슬 수석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역량에 상당한 진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외교 접근법에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가 전략 재평가를 통해 미한 양국이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량의 조정이 필요한지 상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take a look at what capabilities might need to be adjusted and we should do this together. This isn't 파벨 수석 부회장은 그러나 북한이 상당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한 양국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맹 차원의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동맹이 대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배치 태세나 구성 변화 등 군사력에 집중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 전시 작전권 전환 등의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장기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 재정과 외환 보유가 급감하고 시장에서는 설탕과 식용유 등 수입 생필품들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지난 1일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사장을 지낸 토머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으로 북한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공재정은 바닥났고 통화나 외환정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위기에 몰린 북한 정권이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의 시, 도, 군들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메우고 국가 예산의 25%를 채우라고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coronavirus shock has pushed North Korea's public finances to the edge with no fiscal buffers and no access to credit to cushion the blow. There's no orthodox policy buffers, monetary or exchange rate policy, and so Pyongyang is seeking to squeeze the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코에이드 대표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온 카타리나 젤웨거 대표는 국경 봉쇄로 일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북한 내부 사정을 전했습니다. Markets, if they still operate, are now mostly stocked with local goods. Imports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have stopped.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operates only very sporadic and no longer across the whole country. 윌리엄 유콤 전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 대응 조치로 취한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무역은 물론 밀 거래까지 차단되면서 무역 충격이 일어났다며 이런 조치는 UN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외교 관계 단절 등의 UN 헌장 7장 41조에서 무력 사용을 담보하는 42조로 넘어간 것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무력을 동원해 자국을 스스로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Now what's going on looks like a self-imposed blockade enforced by North Koreans' own armed forces. It's the same kind of blockade that could be imposed
if the UN Security Council moved from Article 41 to Article 42. 전문가들은 평양 수입품 상점에서 설탕이나 식용유, 커피 등이 모두 동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내 공장들은 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지 못해 가동이 중단됐다며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된다면 국경이 다시 열려도 타격을 입은 북한 경제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중반보다 악화됐다는 지적인데요. 이 전직 관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등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인 리정호 씨는 2일 워싱턴의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 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기근 사태 등으로 주민 수십만 명이 사망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때보다 나쁜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겁니다. 리정호 씨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험 등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수출입 차단에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압박입니다. 리정호 씨는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기만하며 계속 핵무기를 개발해오고 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했다면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김정은 정권은 결국 구소련처럼 붕괴하거나 비핵화를 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I hope.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maintain its policy of upgrading and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til the Kim regime completes its denuclearization.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으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because with North Korea's import and export markets and labor markets are blocked, money lines will be cut off and the lifeline of crude oil supply will be cut off.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 조치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에 따르면 북한이 추구하는 개념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주둔 미군과 전략자산 철수구실을 북한에 제공해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리정호 씨는 이어 미국이 정보와 다양한 사이버 공격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동서센터와 벨기에 유럽학 연구소,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EU 회원국 중 6개 나라가 현재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은 EU 내 9개 나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며 유럽이 북한과의 소통 창구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9년까지 EU 회원국과 산하 비정부기구 12개 단체가 북한 현지에서 활동을 해왔다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EU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EU가 북한 관련 외교장관급 회담과 정례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영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서는 협력의 틀을 더욱 확대하고 유럽과 북한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전직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제이미 시어 전 나토 신안보위협 사무부총장은
3일 한국국립외교원이 주최한 2020 동북아 평화협력포럼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며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핵확산 방지 정책의 성공 여부가 유럽과 나토의 주요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어 전 사무부총장은 또 북한의 해킹과 악성 코드 유포 행위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도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 계획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런 비민주적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3일 VOA에 남북 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특히 개정안이 살포 금지 물품 대상에 전단뿐 아니라 USB, 즉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와 금전을 포함시키고 제3국을 통한 살포 행위도 금지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포함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근거를 가지려면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막는 건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이사장은 개정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북한인권운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나 북한인권단체 등에서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